세웅지마라는 고사성어에서 말이 처음에 사라졌을 때 노인은 이게 나쁜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, 말이 다른 말을 데려왔을 때 노인은 이게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.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일에 그림자가 없을 리 없고,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일에 좋은 면이 없을 리 없죠. 그래야 인간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. 그게 충만한 상태고요. 어떤 일이 100% 좋기만 하고 어떤 일이 100% 나쁘기만 한게 없다는 걸 받아들이면 살면서 발생하는 일을 좀덜 고통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요. 정의 책갈피. 오늘은 인터뷰 역금집 All About Happiness에서 이승욱 정신분석가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. 네. 부장님, 이거 글 끝나고 음악이 없이 그냥 들어가긴 했었거든요. 네, 그냥 네네. 정의의 책갈피. 오늘은 인터뷰 역금직 All About Happiness에서 이승욱 정신분석가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. 작가의 말에서 더 보태고 뺄게 없는데요. 그냥 그말 그대로가 좋은데요. 지금 일어난 일들이 외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해서 결과가 꼭 좋은 일이 아닐 때가 있고요. 지금은 아주 나쁜 상황이고 악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게 좋은 일로 이어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. 가장 좋은 예로 복권이 아닐까 싶은데요. 복권에 1등 당첨되고 나면 행복할 것 같고 막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복권에 당첨돼서 행복한 사람을 찾는 거참 어렵다고 할 정도로 우선은 당첨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막 도움을 청할까 봐 세상을 떠나서 잠복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고요. 많아진 돈을 서로 갖겠다고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. 반대로 좀 상황이 어렵게 되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상황을 파헤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좀 악화된 상황에서는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음식도 좀 조절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눈앞의 상황에 아, 좋다, 나쁘다 막 이렇게 바로바로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살면서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행복한 만큼 그보다 더 주변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수 있다면 좋다, 나쁘다, 괴로워, 힘들어,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천천히 모든 상황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악 듣겠습니다.